간밤의 뉴욕 증시는 여전히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레벨을 좀 높여가고 있고 또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했는데 여기에서 금리가 고금리인 상황에서 계속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시장이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다우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죠. 자, 여기에다가 또 조금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 국방부와 K9 자주포 관련된 수주 소식을 조금 전에 공시에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실리스톱 소장, 그리고 곰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장 출발 전에 어떤 이슈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 세 가지 꼽으셨나요? 네, 뭐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워낙 지금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제 HBM 관련해서 이런저런 상반기의 움직임들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CXL을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도 뭐 HBM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워낙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이제 관련 종목들이 뭐 두세 배는 다 올랐어요. 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만큼 또 찍히느냐, 숫자가 찍히느냐를 확인하려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반도체 쪽에서 CXL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간대 CXL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오늘까지 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도 하반기에 있어서는 CXL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을 상당히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나오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CXL에 대한 연구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GPU라든가 CPU 쪽에서 이제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밥상을 다 찾아놨는데, 밥상을 다 찾아놨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숟가락으로.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지금 CPU 하면 이제 인텔이죠. 인텔이고, 지금 GPU 하면 이제 엔비디아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CXL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좀 더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기대감이 좀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는 이제 오켄스전자인데 오켄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스트 장비를 좀 만드는 회사죠. 테스트 소켓을 만들 반도체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동사가 아무래도 이제 CXL 관련된 이제 CXL 관련된 테스트 장비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 상승 흐름들 한번 좀 기대해보자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이제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뭐 어제도 보면 시간에서 원전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확실히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와 함께 뭐 거의 뭐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쪽이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전력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또 그리고 뭐 MSCI의 이제 편입이 이제 8월 달에 또 됩니다. 뭐 편출 편입되는 종목들이 발생할 텐데 여기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바로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뭐 관련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한 해 또 우리가 패시브 자금들이 좀 더 들어와 준다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주가 상승 흐름들은 지속적인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목표가는 요즘 보면 이제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사양하는 증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현재 수주 잔량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네.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자,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쪽으로서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SKC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 어제는 이제 HB 테크놀로지와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오늘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 꼭 우리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좀 편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세 가지 이슈를 전해드렸는데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 소장님께서는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첫 번째는 원전주인데 워낙 많이 나왔고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은 많은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말의 불안감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리트 수주 뒤에 우리가 수주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붙었던 두 기관도 바로 우리나라와 프랑스 EDF입니다. 이번에 또 경쟁이에요. 여기서 이제 원전을 수주할 만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프랑스 요 정도예요. 프랑스는 원전을 굉장히 친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제안서를 잘못 써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랑 둘이 남았는데 우리나라의 강점은 온 타임, 온 버짓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내세우는 거예요. 정해진 예산 안에 정해진 기간에 납품하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70조를 불렀고 우리나라는 30조를 불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죠. 납기도 그렇고 프랑스는 프랑스 요리처럼 늦게 해요. 맨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코, 폴란드 뭐 이런 곳에 다 미국 아니면 프랑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처했죠. 아주 가까스로 극우의 그 결집은 막았지만 마크롱이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려 세 번이나 방문을 해서 어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여 년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졌던 거를 다시 패배를 반복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어필과 유럽에 같이 있다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국력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2파전으로 접어들어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프랑스 EDF가 러시아의 기자재를 이용해가지고 그 전에 계속 원전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을 탈락시켰던 그 연유에서 보면은 프랑스도 탈락을 간접적으로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 2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K패션입니다. 지금 K 뭐 화장품, 푸드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순환매가 도는데 계속 소외가 되었던 패션주들도 갑자기 움직이는 흐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하나만 볼게요. 브랜드 X코퍼레이션. 뭐 브랜드 X코퍼레이션 하면 모르지만 잭시믹스 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안다르, 잭시믹스, 루루레몬 이런 것들 많이 있고 필라테스 같은 거 많이 하셨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되니까 그거를 일상복으로 입고 나와서 조깅을 하는.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은 그게 트렌드로 입으시는 분도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지역에 매장 만 개에다가 나이키를 운영하고 있는 YY 스포츠라는 업체를 통해서 잭시미스가 6일 날, 4일 전이죠.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2일 날은 7월 2일 날은 대만의 친메이 백화점의 팝업스토어를 오픈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화권 위주로 지금 오프라인을 넓히고 있는 것이 코로나 엔데믹이 끝나고 나서 패션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브랜드 X코퍼레이션의 어떤 방향이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패션주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폰드그룹이라든가 감성코퍼레이션 이런 것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주입니다. 뭐 요것도 얘기 많이 했고 유리기판도 얘기 나오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 추석 때나 뭐 이렇게 명절 때 선물 세트 많이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많이 든 거 좋아하죠. 샴푸, 비누 뭐 여러 가지 많이 든 게 중요한데 이제 워낙 많이 넣다 보니까 그 안에 더 이상 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겹치거나 뭐 테트리스를 잘해가지고 최대한 공간에 그러니까 포장이죠. 패키징을 잘해서 그러니까 전공정단의 미세화에서는 지금 1나노, 2나노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수율이 네. 나오질 않아요. 그때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의 관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얇게, 더 매끈하게 이런 것들, 솔더볼을 아예 없애고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는 KC텍 같은 연마를 하는 업체라던가 코미코처럼 연마를 해서 이제 가루가 나오면 씻어주는 세정 역할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으니 네. 삼성전자와 TSMC가 벌이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경쟁에서 수혜를 받는 중소형 부품 회사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수범 대표님이 얘기하신 CXL과 관련주와 함께 네.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이 개장전 탑3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